있었나요? 오늘 신나는 하루였나요? 오늘도 체육이 있었나요? 체육이 있어야 신나는 거 아니야, 예민이? 아니에요? 오케이. 어, 뭘 다 끝냈다고? 오, 수영장 어디로 가는데? 아, 수행과제. 지금 나 또 뭐 그거 생존 수영 배우는 거 얘기한 줄 알았어. 다 배웠어? 오케이, 예민이 만화기 테스트 먼저 해봅시다. 24. 오케이. 오케이. 날씨 묻고 답하는 거 쭉 배웠어요. 그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방금 막 숙제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오케이. 그래서 날씨가 어떤가요? 봄에는? How's the weather in spring? 그렇지. How's the weather in spring? How's the weather in spring? How's the weather in spring? 뭐라고요? How's the weather in spring? 그랬더니 봄에는? It's warm. It's warm. 좋대요. 그 다음 이번엔 가을은 날씨가 어때요? How's the weather in fall? 그렇죠. 가을의 날씨가 어때요? 하고 싶으면? How's the weather in fall? How's the weather in fall? How's the weather in fall? 그랬더니 It's cool. It's cool. 그래요. 오케이. 춥신. 오케이. 그러면 여름의 날씨가 어때요? How's the weather in summer? How's the weather in summer? 그랬더니 It's hot. It's hot. It's hot. 겨울엔 날씨가 어때요? 하고 싶으면 How's the weather in summer? 그렇지. How's the weather in winter? 그랬더니 겨울엔 날씨가 추워요. 그러니까 It's cold. 오케이. 자, 그래서 How's the weather in spring? 했듯이 날씨가 어떤가요? 봄에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How's는 뭐의 줄임말이고? 그렇죠. How is의 줄임말이고 How의 뜻은 어떤 또는 어떻게 이런 뜻이야. 넌 어떻게. 오케이. 얘는 비동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더 weather는 뭐 더는 그란 뜻이에요. 그 weather는 날씨. 그래서 How is the weather 하면 그 날씨가 어떤 가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How is the weather? 그 다음에 spring은 봄인데 in spring 하니까 봄에 라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 거예요. 언제 날씨가 어떻냐? 봄에 날씨가 어떻니? How's the weather in spring? 오케이. 그래서 how is는 어떤지 물어볼 때 쓰는 중요한 도구야. 예를 들어서 the movie 하면 뭐죠? 영화. 그럼 그 영화 어떤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How's the movie? 이러면 그 영화 어떤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책 어떤지 하고 싶으면? How's the book? 그렇죠. 그 선생님 어떤지 하고 싶으면? How's the teacher? 그렇지. 됐습니까? 예빈이 어떤지 하고 싶으면? How is 예빈? She is cool. 됐습니까? She is good. 착해요. 그러면 되겠죠? But she is a little bit 까불이. 그럼 되겠죠. 약간 까불이기도 해요. 그렇습니까? 예빈 까불이 아니야? 왜요? 예빈이 까불이야? 까불이 아니야? 블랙. 쌤 보니까 까불이 같던데. 그렇습니까? 까불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봄 날씨 어떠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It's warm의 뜻은 어떻다? 따뜻하다. Warm의 뜻은? 따뜻한이라는 어떤 시예요? 됐습니까? 근데 앞에 뭐가 있으니까 it는 뭐 해주린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동사? 어떤 시 앞에? 자, 있으니까 합쳐져서 라는 무슨 시로 바뀐다? 하다시로 바뀐 거예요. 따뜻하니 따뜻하다가 됐네요. 됐습니까?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가을 날씨 어떠니 하고 싶으면? 그랬더니 서늘합니다. cool, cool의 뜻은 서늘하다가 아니고, 그렇죠. 시원한, 이런 뜻이에요. 시원한. 무슨 시죠?
어떤 시예요?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서늘 하다, 시원하다, 어떻다가 되고 있네요. 여름 날씨 어떻니? How's the weather in summer? 더우니까 It's hot. Okay. 그래서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그래서 가을은 fall도 있고 autumn. 됐습니까? 여기에는 소리 안 나는 뭐가 있죠? 그래서 오 소리는 AU가 오네요. 오, 그 다음에 텀 소리 안 나는 M 됐습니까? Autumn, autumn 됐습니까? Autumn, autumn. Hey, 가을 날씨가 어떻니 할 때 뭐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까 그러면? 가을 날씨가 어떻니? How's the weather in autumn? 그렇지, How's the weather in autumn? Hey, 저는 가을을 엄청 좋아해요. I love autumn. Okay. 왜냐하면 나뭇잎들이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요. 그렇지. Because the leaves change color. 됐습니까? Okay. 여기 가만 보면 이런 게 있는데 무슨 소리 나죠? 오. 오. 그렇지. 그래서 because autum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떨어지다, 쓰러지다, 가을 fall. fall 그렇죠. 떨어지다 라는 하다 시도 되고요. 그 다음 가을이라는 이름 시도 돼요. fall. 오케이, 그래서 저는 가을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beautiful leaves, 그렇죠. 아름다운 나뭇잎들을 볼 수 있어서. 계속해서 겨울. winter. winter. 어떻게 쓰면 되죠?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가 얘는 tur. winter. 오케이. winter. 너 어제 시험 안 치고 왔더라? 시험 치고 가? 오케이. 나는 눈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겨울에 in winter. I can make a snowman in winte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봄은 spring. 이름시로는 봄, 샘, 용수철. 하다시로는 뛰어오르다, 튀다, 싹트다. 이렇게 있어요. spring. 저는 봄이 좋아요. I like 따뜻하기 때문에 because it's warm. 오케이. 그 다음에 여름은 summer 쓰는 방법은 summer. summer. Okay, 저는 여름이 좋아요. 제가 수영하러 갈 수 있기 때문에 because I can go swimming. Okay, 날씨는 weather 쓰기 좀 까다로운데. 그렇지. 이 해가 뭐 되고 있다? 에. 위에는 에나 이가 되죠. 오케이. 여기서는 에. 그다음에 th가 나오면 어디 안 쳤잖아. 오케이. 그렇죠. 혀를 살짝 물고 the. 여기서는 the. 이는 이에 어. or. 됐습니다. 그래서 weather. 어? weather. Okay. 맞죠? 예. Okay. 그래서 날씨는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또는 추울 수 있어요. The weather can be sunny, rainy, or cold. 그렇지. The weather can be sunny, rainy, or cold. Okay. 그 다음에 추운 cold. 이름시로도 써요. 이름시로는 감기. 어? cold. 오케이, 저는 겨울이 싫어요. winter. 오케이, 제가 추운 날씨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요. I don't like cold winter. cold weather. cold. 오케이, 선생님 수업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왜? 학교 엄청 더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시원한 cool. 서늘한 cool. cool. 오케이, 저는 가을이 좋아요. 서늘하기 때문에요.
Okay, because. Okay, 그다음에 뜨거운. Hot. Hot. Okay, 그래서 사막은 매우 더울 수 있어요. desert can be very hot. Okay, 따뜻한. W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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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 다음에, 다 됐네요. 수고했습니다.